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 라디오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겜스틱님 사연입니다. 배경 영상은 미스 곰순이님 영상인데요. 색깔이 보랏빛 나는 되게 예쁜 애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유튜버 활동을 2년 동안 하고 있는 겜스틱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어서 그만두려고 한 날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열심히 운영하여 다른 분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났긴 하지만 현재 53명의 구독자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닉네임을 따라하는 반 친구가 갑자기 저보다 구독자가 많아졌다고 제가 겜스틱의 원조인데 짭스틱, 그러니까 짝퉁 겜스틱이라고 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전 그게 엄청 스트레스고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친구들끼리 감정 상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사연인데요. 겜스틱님 기분이 많이 좋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고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겜스틱님뿐만 아니라 좀, 유튜브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먼저 했는데 나보다 뭔가 좀 좋은 상황이 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왠지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한 것 같은 그런 억울한 경우를 많이 겪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친구분들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 친구보다 구독자가 많아져서 겜스틱님이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사실이 왜곡된 상황이라면 바로잡을 일이 언젠간 꼭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겜스틱님 힘내시고 지속적으로 좋은 영상 업그레이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 계속 올리다 보면 다른 친구분보다 훨씬 좋은 채널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